Oops. 아유, 놀라시면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호텔 델루나에서 장만월 역을 맡은 아이유입니다. 호텔 델루나에서 구찬성 역을 맡은 여진구입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편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 그냥 여진구구나. 편하게 입고 왔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맞는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얘가? 빵! 아니에요?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진구 씨도 되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무서워할 것 같다. 저는 귀신은 진짜 안 무섭다니까요. 그냥 그 왜 깜짝 놀랄 뿐이지 그분들이 이렇게 무섭거나 그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서워하는 거랑 놀라는 거랑은 다르죠. 귀신은 무서워하시죠. 올빼미 형 인간. 그렇죠? 네, 저는 올빼미. 완전 올빼미. 그러니까 후천적 올빼미 형 인간. 태어나기로는 아침형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네. 그래서 워낙 어릴 때부터 일을 하셨으니까 네. 어느 순간부터 조금 그걸 잃어버린? 네, 정확하시네요. 아, 그래요? 네. 잠. 밥. 아니, 잠깐만. 잠, 잠. 잠이죠. 아,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잠. 저는 밥이에요. 개척. 저는 운명론자. 아, 진짜요? 여성분. 어? 아, 그래? 여성 문제 중에 지금 5대 4니까 제가 좀 더 잘 아는. 호텔 델루나를 보시면 저희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지 않을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니, 지금 말하면서.